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 시대를 위한 주역의 새로운 해석에 매진하고 계신 신진 주역 여학자 안승우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함께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불교에서도 이렇게 주역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타너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또 듣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참 열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갓 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이제 철학과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너무나도 아직까지 생생한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결국 그산 정상에 이르면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산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와닿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길치여서 등산을 할 때도 길을 잃곤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길치인 저의 장점을 저의 어떤 그 길치라는 단점을 산을 다니면서 와, 이게 장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산을 오를 때마다 또 산에 내려올 때마다 늘 길이 다르지만 오히려 새로운 풍경들과 만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산에 올라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길은 여러 군데지만 결국 정상으로 닿는 건 똑같습니다. 또 무슨 다양한 길로 가 보면은 그 매번 산을 오를 때마다 다양한 풍경과 만날 수 있는 거죠. 내려오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는 길에서도 자칫 길을 잘 몰라서 엉뚱한 길로 들어선다고 해도 그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들이 더더욱 산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령 오르는 길이 또 내려오는 길이 다르다고 해서 참 불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오히려 이 정상을 오르기까지 다양한 길로 가봄으로써 새로운 계곡, 새로운 나무, 새로운 돌을 만나게 해주는 이 산이 오히려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성각자들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길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길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성각자분들은 그냥 내가 내 발밑에 있는 지금 땅만 보며 걷는 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볼 줄 알고 소통할 줄 압니다. 혹여라도 종교와 사상, 방향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절실하고 진정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종교가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서로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래 우리 역사에도 그런 만남이 존재했었습니다. 한국적 역학인 이제 정역에 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정역을 일평생 연구했던 1900년대 예, 살아 계셨던 학산 이정호 선생님과 또 함석헌 선생님은 아마도 다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이시자 또 기독교 사상을 동양의 유불선을 하나로 묶어서 사유했던 20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하나인 다석 유영모 선생님, 이 학산 이정호 선생님, 주역을 연구했던 이분과 유영모 선생님은 매우 깊은 친분 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역 그리고 기독교, 동양의 사상 이러한 것들이 서로 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한번 이제 유영모 선생님과 주역의 인연, 정역과의 인연에 관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주역의 대가였던 그 학산 이정호 선생님은 타노 스님과도 매우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노 스님은 1913년에 태어나셔서 1983년에 입적하신 분이십니다. 타노 스님은 이제 학산 이정호 선생님이 머물고 있었던 그곳이 바로 계룡산 향적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계룡산 향적산에서는 한국적 역학인 정역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죠. 타노 스님도 이 계룡산 자락에 어서 이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타노 스님의 제자이신 문광 스님이 이제 타노 스님을 회고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종종 타노 스님이 이 학산 선생님을 찾아가서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굉장한 친분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타노 스님은 실제로 이제 대전의 유성구에 있는 계룡산 자락 부분에 자광사라는 절을 창건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광사의 터는 사실 우한 송시열이라는 유명한 유학자분이 서당으로 쓰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찰이 있지만 그 이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가 머물렀던 그 터인 것이죠. 그 이제 타나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동북방, 즉 우리가 정역을 이야기할 때 간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역의 이제 간괘가 바로 이제 동북 쪽의 방향을 의미하는데 세계의 동북 쪽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죠. 그래서 세계 동북방에 있는 즉 간방에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룡산이라는 것이 한국의 동북방에 위치한 한국의 정신적인 간방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계룡산 인근에 교육시설을 짓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간방은 정역에서 한국적 역학인 정역에서 굉장히 강조되었던 부분입니다. 즉 주역에서 보면은 간방, 동북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정역에서는 동북방인 바로 세계의 동북방, 간방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고 타너 스님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이제 강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저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참 부러운 게 요즘에는 사실 저는 유교를 공부했지만 유교와 불교계 뭐 이렇게 민족 종교 이렇게 같이 만나는 일이 드물거든요. 근데 불가 정말 대가들이 생존해 계셨던 이 시기 1900년대에는 그러한 종교와 뭐 사상과 이러한 지향점과 이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정말 큰 스님과 그리고 주역의 대가분들이 서로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친구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너무나도 참 그립게 느껴집니다. 타너 스님은 191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타너 스님의 아버지는 김홍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민족 종교로 알려진 그 보천교의 핵심 간부이기도 했고 또 항일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러한 종교운동 또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부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22살이 되던 해 1934년에 그 시대의 고승이었던 오대산의 하남 선사를 은사로 모시고 그때 출가를 하게 됩니다. 타너 스님은 입산하기 이전에 이미 한문, 유학, 주역, 또 노자, 장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주역을 이미 이 시기에 500번을 읽으셨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타너 스님은 신식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 동양 고전을 배우는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홈스쿨이겠죠. 집에서 한문을 이제 공부해 온 분이십니다. 타너 스님은 1934년에 입산한 후에 1950년까지 오대산 상원사에서 불교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타너 스님이 굉장히 이제 한국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이유는 바로 불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유불도, 이가 같이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안목까지 갖추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암울했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대산 수도원 또 영흔사 수도원 등의 교육시설을 개설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셨던 이제 학생이시기도 하시면서 또 이러한 직접적인 교육사업까지 직접 하셨던 분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월정사로 1963년에 돌아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의를 지속했고 또 오대산의 불교 문화를 재건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등 그러니까 승려들의 기본적인 어떤 학덕, 학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사업과 불교 재건사업에 몰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을 모두 아우르셨던 분 중에 하나이시죠. 타나 스님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불교 경전을 비롯해서 도덕경, 또 남하경과 같은 노장 문헌들, 또 주역선회와 같은 주역 관련 문헌에 대한 번역본을 간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되어야지 일반 대중들이 더 볼 수 있고 또 도덕경, 이런 노자 장자 문헌 같은 게 너무 어렵습니다. 주역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에 대해서 번역본을 간행할 만큼 그만한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번역본과 또 그 양뿐만 아니라 그 깊이도 굉장히 깊어서 굉장히
사람들은 이제 초인적인 작업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타너 스님이 그렇게 많은 이제 번역본을 내고 공부를 하시면서도 교육 사업도 펼쳐나가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회고에 따르면 타너 스님은 자정에 일어나면 아침에 식사하실 때까지 꼭 참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이 참선이라는 수행까지 아우르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일에 대해서 동요가 없었다고 이제 회고하기도 합니다. 일상의 매 순간 참선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초심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그러한 정말 큰 스님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이 타너 스님이 주역에 굉장히 통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죠. 이미 출가하기 전에 주역을 500번이나 읽을 정도로 주역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좀 불교도 배우고 싶고 해서 유교를 공부하면서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님이신 고영석 교수님께 대학교 때부터 가서 공부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타너 스님의 주역에 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불교의 관점에서 주역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타너 스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중국 명나라 때 굉장히 고승이었던 지옥 스님. 이 지옥 스님은 1599년에 태어나서 1655년에 입적하셨는데요. 이분이 주역 선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뜻은 주역을 선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라는 것으로 불교의 관점에서 주역을 해석한 겁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텍스트가 단순히 유교, 도교만의 텍스트가 아니라 불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불교적인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진리를 품은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전래되어 왔을 때 중국 고유의 이제 그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고유의 토양에서 나온 주역이나 노자, 장자의 개념 틀을 사용해서 이 인도에서 전래되어 온 불교의 용어가 이러한 주역 뭐 이런 데 나온 용어를 사용해서 불교가 잘 동아시아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불교가 중국 땅에 뿌리 내리는 그 순간에서부터 이미 주역을 비롯한 토착 사상의 용어들이 불교를 전파하는 이러한 개념들로 사용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이러한 용어로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 특히 명나라 때 지옥 선사에 이르게 되면 이 지옥 스님은 유학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불학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지옥 스님에 이르게 되면은 주역을 그저 개념으로 용어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한때 유학자였던 눈으로 주역을 통해서 불교를 들여다보고 불교의 눈으로 주역 속에 담긴 유학의 형이상학을 들여다보는 깊이 있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진리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통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불교와 주역 또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으로서 불교계 또 유교계에서도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역선해라는 책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거죠. 타나 스님은 지옥선사의 주역선해를 번역하고 이에 대한 또 주석을 친절하게 달아놓으셨습니다. 타나 스님이 출가하기 이전에 부터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책을 번역하기까지 얼마나 주역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한 일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출가 이전에 타나 스님은 가문의 중매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16살 때 토정 이지함의 후손인 이극종 집안의 대리 사위로 들어가서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도 타너 스님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마침 이제 주역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다가 이를 처가에서 알아서 소를 팔아서 주역을 사줬는데 한동안 이 주역책을 들고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너 스님이 늘상 공부하던 그 글방을 가보니까 흡사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좋고 거기에 너무 심취해서 그런 주역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장인은 야, 사위가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또 집안을 돌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겨서 결국 출가를 반대하다가 그 사위의 타너 스님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타너 스님은 주역을 500번 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입적하시기 몇해 전에 1982년에 타너 스님은 200자 원고지 18만 장 분량의 역주 주역선해라는 책세 권을 번역하면서 이 책이 출간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타너 스님은 주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오한 진리를 담은 주역을 흔히 사람들이 한 측면만 보고 마치 점술서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역학이야말로 우주 생성전에 자리를 밝혀서 우리의 생각을 태초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성인의 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역이라는 책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의 모든 학문을 포괄할 수 있는 인간 지혜의 집대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 적절한 말이다. 인간 지혜의 집대성이다.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주역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거죠. 타노스님의 주역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연구는 그저 번역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타나스님이 번역한 역주 주역선해, 그러니까 명나라 때 중국의 지육선사가 지은 주역선해의 이제 번역과 주석을 달고 나서 마지막 부록 부분에 정역에 관한 이야기를 실어 놓게 됩니다. 정역에 보면은 정역에서만 나오는 이제 8개의 방위와 이제 8개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덧붙이게 되는 것이죠. 정역은 1800년대 한국의 일부 김항 선생님이 완성한 것으로 타나스님의 역주 작업이 단순히 옛날 그 지육 스님의 책을 번역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주역과 이 주역선해라는 책을 뒤에 한국적 역학인 정역을 붙였다는 건 우리 땅, 우리 현실로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을 은연중에 밝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나스님은 실제 역학의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주역을 비롯한 동양 고전과 불교의 원리를 딱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력과 또 한시도 끊이질 않았던 참선의 실천을 통해서 아마도 작은 조짐도 놓치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나스님은 자신의 예지력이 바로 이 정역, 한국적 역학인 정역에 근거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스님은 한국의 이제 비극적인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 6.25 전쟁을 예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개미떼가 자기들끼리 싸움질을 해서 수백 마리씩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법당에서도 그렇고, 당시에 스님이 계셨던 상원사의 뜰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하늘의 상을 보이고, 땅은 땅의 상을 보이고, 사람은 사람의 상을 보이고, 꼭 사람의 상만 보는 것이 관상이 아니거든요. 짐승들도 지진을 예지한다는데, 하물며 그런 큰 난리의 조짐을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개미떼의 모습을 유심히 보시고, 아, 우리나라에서도 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예견을 하셨던 것이죠. 타나스님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 관계 또한 주역의 괴상을 가지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망할 것이다라는 것도 이미 이전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역의 괴는 각각의 8개는 각각의 방위를 지니고 있는데 이 방위를 미국과 베트남의 방위에 적용시켜서 이제 미국이 결국 패배하고 만다라는 그러한 그 예지력을 밝히기도 했죠. 이처럼 주역, 특히 정역에 근거해서 국내의 문제에 대한 예지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타너 스님의 예지력은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일어날 국내적인 세상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고 있었다는 정말 우리나라의 큰 어떤 사상가로서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타나스님이 이처럼 주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출가 이전부터 전통 한학 교육을 받으면서 유학자로서 주역을 공부해온 그분의 이력과도 연관되어 있겠지만 주역, 특히 한국적 역학인 정역에 담긴 원리가 불교의 원리와 맞다 생각해 볼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던 것이었죠. 또이 역학의 원리가 그저 과거의 죽은 지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인간관계라던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성찰해 볼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타나스님이 이렇게 주역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나스님은 주역선해에 대한 역주본을 내면서 주역이 단순히 점치는 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오한 진리를 담은 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 타나스님이 예견한 다양한 이제 예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예지력은 단순히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진리를 꿰뚫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고 또 이러한 불변의 진리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불변하는 진리가 주역 안에 들어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주역은 이처럼 수천 년간 명맥을 어떻게 이어온 책이라고
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근래의 불교계의 큰 스님이었던 타나 스님이 이 역학의 원리로 세상 일을 논하셨던 것처럼 주역은 종교를 떠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안겨주고 또 세상의 진리를 꿰뚫어 보게 할수 있는 고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뭔지, 또이 세상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게 내가 지켜가야 할 생각과 관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진리를 찾아 헤매는 분들이시라면 다양한 동서양 고전 또는 경전 가운데서도 특히 주역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저는 엄청 많은데, 오늘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주역에 관해서 네. 많은 관심들이 더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또 세계를 운영해가는 그러한 커다란 지혜로서 정말 작동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한 박사님 오늘도 타노 스님의 주역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